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호주의 문화, 자동차 문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WD 드라이브 모터쇼입니다. 모터쇼라기보다는 정식 명칭은 Australian 4WD and Adventure 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뭐 그런 거를 하는 쇼인데, 뭐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 보시면, 아, 이 뭐냐 할 정도로 온통 4WD 드라이브밖에 없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데요. 뭐 호주에서 실제 일반적인 자동차 모터쇼는 시드니에서 멜번에서 이렇게 경연으로 매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모터쇼, 4WD 드라이브 쇼보다 4WD 드라이브 쇼 같은 경우 시드니에만 연에 두세 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4WD 드라이브 이 쇼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호주인의 관심이 많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주차장 규모 어마어마하지만은 차들이 그냥 차들 아닙니다. 전부 다 어디를 가도 갈수 있을 만큼 잘 꾸민 차들이고요. 뭐 입구 딱 봤을 때는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뭐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하고 많이 다른 점이, 뭐 감성 아니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쁜 그런 건단 1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입구에서부터 뭐 판매하는 물건들이 실용적인 거, 뭐 어떻게 보면 또 상황에 따라 뭐 실용이 어떤 식으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주에서는 재미도 재미지만은 그냥 완전 날것, 예, 날것의 캠핑에 가까운, 보시다시피 솔라 판넬 저런 게 많이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세컨드리 배터리, 한국에서는 뭐 파워뱅크를 많이 쓰시는데 차에서 바로 충전을 해서 쓸수 있는 그런 세컨드리 배터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판매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건 맵입니다. 한국하고 다르게 호주가 뭐 엄청나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글 맵이라든지 그런 맵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전화가 안 터지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GPS 위성을 베이스로 해서 볼수 있는 맵이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런 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해머 맵이라 그러면 호주에서는 뭐 가장 인기 있는 유명한 그맵 회사고요. 저렇게 디지털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책으로 또 공부를 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매트가 아니라 그 포일 같은 경우에는 막 흙이라든지 마드가 많이 묻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밑에 카펫을 완전히 가리는 저런 식의 매트가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상당히 저런 게 유용하게 쓰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런 걸다 하나씩 깔고 있고요. 그리고 캠핑 의자라든지 장비들이 상당히 큼지막큼지막합니다. 뭐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은 조그마한 장비들은 보기는 이쁜 애들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장비가 좀 전체적으로 큼지막하고요.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루프탑 텐트라든지 특히 여기에서는 유트 픽업 트럭이 많다 보니까 그 픽업 트럭들의 짐칸을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캐노피를 어떤 식으로 달아서 거기에다가 더 캠핑에 유용한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여기 딱 어떻게 보면 제차 세팅인데 저런 걸 나도 하나 달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할 만큼 상당히 탐나도록 잘 해놨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입니다. 뭐 놀러 갈때 냉장고 뭐 필요하겠냐 하겠지만은 여기는 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가 가는 캠프장이 아니고서는 뭐 전기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기 차로 알아서 전기를 만들고 또 음식물을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냉장고는 아주 필수 중에 필수고요. 그렇게 냉장고가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배터리라든지 보조로 쓸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타이어 기본입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뭐 비포장을 가려면 고깃집 자바 알밭을 뭐 간다 뭐 이러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 보시면 에어프라이어까지 12볼트로 쓸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가격 적당하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조금 조잡한 티가 나서 탐은 났는데 조금 더 두고 보고 리뷰를 보고 사야 되겠다 해서 그냥 참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뭐 저런 것조차도 판매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워낙 호주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크고 갈대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 그 지역 지역마다 저런 오프로드 맵이 다 따로 있습니다. 구글 맵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맵에다가 일일이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 GPS에다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저장해서 가면서 조책을 또 참고를 해서 가고. 하여튼 뭐 땅이 크다. 예. 그리고 땅이 크다 보니까 요런 무전기 당연히 합법이고요. GM이 뭐 참고로 제가 쓰는 제품이 GM인데 뭐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그죠? 시시껄렁한 거뭐 티나 요런 거 기본으로 막 팔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야외에 대규모로 요런 세팅을 많이 해 놨는데 뭐 쉐비 요즘에 뭐 많이 판매는 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거 씨 어디 주차하냐 그죠? 근데 하여간 보이에는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다 보니까 뒤에 트레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완벽하게 캠핑을 할수 있는 세팅을 해놨는데 이거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세팅을 자랑하는데. 뭐 장거리 가려 그러면 일반적인 세팅도 세팅이지만은 차 서스펜션도 당연히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에어백으로 아예 그냥 겨판 스프링이지만 에어백을 넣어서 훨씬 더 승차감을 그리고 아웃백이라든지 오프로드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팅을 해놨는데 뭐 볼수록 탐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죠? 아 잭도 그냥 완전 업소용 아닙니까? 저 정도면 그냥 저런 걸 뒤에 달고 다니는 정도면 말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뒤에 저거 뭡니까? 저거 하수도 파이프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가 뭐 겁나 커가지고 이게 뭐 자동차 머플러다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 외차 같은 경우도 F150 사이즈가 큽니다. 대형 사이즈에 투어링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뭐 요런 스타일도 보면 막 호주의 분위기를 알수 있다. 호주는 이렇게 노는구나라는 거를 볼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만 전문으로 파는 회사인데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트레일러라든지 그런 걸 견인을 할때 뒤에 잘안 보이니까 사이드 미러를 최대한 옆으로 빼서 볼수 있도록 최대한 뒤를 볼수 있도록 하는 저런 디자인으로 된 사이드 미러도 나름 인기 있게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ARB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좋은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게 예흠인데 뭐 옛날에는 범퍼가 조금 불바져 앞에 새로 된게 되게 조금 시골틱한 노친네 틱한 디자인이었는데 최근 나온 디자인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ARB 매장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웬만한 용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빨간 차는 도요타에서 나온 랜드크루저 70 시리즈라는 차인데요. 일부 매니아들, 뭐 일반적인 매니아라기보다는 일부 겁나 돈 많은 매니아 애들에게 장난감 같은 차입니다. 차량 가격조차도 싸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넘는데 저기에서 1억, 2억 더 보태서 아까 보신 저 정도의 세팅을 해서 타고 다니는 차량이 70 시리즈고요. 계속 영상 보시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흔한 에어 컴프레셔, 요것도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에어 컴프레셔까지도 다 판매하는 뭐 브랜드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요. 이번에 ARB에서 루프탑 텐트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전자식으로 스위치 탁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쭉 올라가는 전자식으로 된걸 판매를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연료 탱크입니다. 기본 연료 탱크가 작다 보니까 배 이상의 큰 사이즈의 연료 탱크를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저렇게 만들어져도 있는데 워낙 호주가 땅이 크다 보니까 만땅 넣고 뭐 700km, 800km 가는 게 모자란다. 그리고 실제 차에 여러 가지 무게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더 마일리지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롱레이지 탱크를 넣어서 최소 1000km 이상 달리도록 해놓은 그런 연료 탱크를 판매를 하고요. 제 차랑 똑같습니다. 그죠? 파란색 레인저인데, 지금 보시는 캐노피가 아닌 저톱 랙을 했는데, 모양은 멋있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뭐 자세 나오죠. 근데 이제 단점이 실제 비포장 가면 먼지 엄청나게 날립니다. 아무것도 저게 뭐 넣어놨다가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도심형이지 절대 저런 세팅으로 어디 가면 안 된다. 에, 먼지 겁나 들어가서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70 시리즈입니다. 도요타 랜드크루저 70 시리즈인데, 뭐 건초 이렇게 올려놓은 거볼 때는 이제 시골에서 막 타라 탈수 있다, 뭐탈수 있는 뭐 그런 컨셉이죠. 근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 세팅하려면 한 2억 들어갑니다. 농사 지으면서 2억?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뭐 사실 멋있는 거는 뭐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긴 또 다른 브랜드 아이언맨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용품들인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캐노피부터 해가지고 서스펜션, 뭐 라이트, LED 라이트 바, 뭐 없는 거 없이 다 판매하는 그런 나름도 호주에서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고, 가격이 또 가성비죠.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까 ARV 같은 경우는 물건은 좋은데 너무 비싼 게 흠이라 그러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물건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능도 차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나름 괜찮은 가성비로 유명한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캐노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탐이 납니다. 캐노피 기본 세팅되어 있고 드로워 시스템 있고 하는데, 그 옆에 리커버리 기어라든지 그런 걸 놓을 수 있고 하는데, 가격은 호주 달러로 5,000불입니다. 막 45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인데요. 뭐그 정도 가격에 저 정도 세팅이다. 물론 드로워는 또 따로지만은 하여간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프탑 텐트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 한국에도 있는 걸 봤는데, 기본 적재함에다가 저렇게 넣어서 쏙 넣어서 텐트도 쓸수 있고, 주방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다돼 있는 이런 캠핑 스타일의 시스템도 판매를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뭐 한국에서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언더커버 프로텍션 하는 그런 용품을 판매하는 또 브랜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쪽은 웬만한 차들은 쇠로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그냥 이렇게 가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튼튼한 쇠로 해서 바닥을 전체를 다 가리고 연료 탱크까지도 가릴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돌을 많이 튀고 그리고 이제 돌을 많이 타게 되면 밑에 이제 찍을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요런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흔하죠, 그죠? 글라디에이터, 호주에서는 그렇게까지 다른 픽업이라는 유튜에 비해서 흔하진 않지만은, 한국에서 흔한 글라디에이터의 세팅한 모습입니다. 캐노피 기본 장착하고 그 위에 루프탑 텐트 놓고 했는데, 3호 타이어에 멋있습니다. 그죠? 인치업 기본 해놓고 하니까 자세가 상당히 나오는데, 230 되게 좋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세팅이 기본적으로 캠핑이라든지 오버랜딩 할때 흔히 볼수 있는 딱그 정도의 세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호주의 감성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호주 스타일 아웃백에서 뭐 해먹고 할때 쓰는 냄, 그렇지 않습니까? 저큰 거, 사이즈도 크지만은 겁나 무겁거든요. 근데 저런 걸로 캠핑 가고 오버랜딩을 가니까 한국하고는 도저히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섹션은 트레일러 섹션입니다. 뭐 영상으로도 느끼시겠지만은 사이즈 겁나 크고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싼건 한국 돈으로 뭐한 1, 2천만 원 넘어가는 것부터 해서 심하게는 1억이 넘는 트레일러도 있고요. 뭐 젊은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지만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이제 손님 아이가 다 보니까 한두 번 쓰다가 중고로 파는 경우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편안하니까 아무래도 전기 꽂고 하기에 좋으니까 그런 전기가 있는 캠핑장을 주로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트레일러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거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이 참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따로 이제 경기에 참가해서 뭐 상품, 상금을 노리고 이렇게 참가를 해서 서로 이런 경기라 그럽니까? 아마 이런 코스를 통과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 같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섹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일 드라이브를 직접 탈수 있습니다. 뭐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그 옆에서 타고 오프로드 타는 거 어떤지 뭐 그렇게 나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리고 이 운전하신 분들은 각자 이제 자기 차들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고요. 짧은 코스입니다. 뭐한두 바퀴 정도 도는데, 짧지만은 오프로드 이렇게 나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나온 지 얼마 안된 그레나디어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제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위에 뚜껑 열어 가지고 아예 저렇게 루프탑 텐트 같이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전시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레일러입니다. 아까는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도 팔고 캐러밴, 캠핑밴입니까? 이런 캠핑 트럭 이런 걸 파는 데 있는데 가격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트레일러도 1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캠퍼밴, 캠퍼 트럭들도 있는데 요것도 한국 돈으로 대충 2억 정도의 가격인데 2억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가죽으로 된 소파입니다. 실제 보면 이제 가죽 향이 확날 정도로 가죽이 고급지다. 물건 재질도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들었고요. 샤워 시설, 냉장고, 오븐 뭐 있는 거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두 명이서 호주 전역을 일주할 만큼 한다라고 했을 때단 1도 문제가 없을 만큼 모든 게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특히 샤워실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쓸만한 사이즈고요. 이 정도면 뭐 2억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 세팅이 된 차는 34만 4천, 한 3억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메카 미시라고 해서 그냥 볼 때는 뭐 엄청난 대단한 모터쇼 같은 느낌인데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 주위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도 있지만요. 또 자세히 보면 이게 왜 여기 왔지 하는 그런 차들도 많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서로 경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큰 행사는 아니고 그냥 동네 행사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 특별하게 뭐 드래그 레이스를 한다든지 드리프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다 보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마우라 소리 크게 해가지고 시끄러운 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시시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나름 차를 좋아하는 젊은이 아니면 어린이 어린은 아니네 그지요 젊은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차들을 가져와서 서로 자랑을 합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네 그냥 행사 놀이다 보니까 달에 한 번만 합니다. 매달 토요일 한 번만 하고요. 특별하게 참가 자격은 없습니다. 그냥 소정의 5불, 10불 정도 이렇게 입장료를 내면 요 경기라 그럽니까? 이 컴퓨티션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고 뭐 자세히 보면 느낌 옵니다. 그죠? 트로피가 되게 조잡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시드니 마켓 해서 베스트 차 여러 차 종류에 예를 들어서 뭐 4실린더, 6실린더, 8실린더 아니면 로터리 엔진까지 해서 다 구분을 지어서 그차 중에 최고의 차량 뭐 말이 좋아서 최고죠. 그냥 뭐 매달 하는 그런 동네 행사다 보니까 뭐 맨날 나오던 그런 차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서 서로 자기 이제 정열 패션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 가족들이 나와서 이런 걸 이제 즐기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밤에 심심하죠. 토요일 저녁 심심하다 보니까 와서 자동차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네, 맛있는 것도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한식 같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뭐그 외에 여러 가지 막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거도 먹어가면서 데이트하기에도 좋은 그런 동네 행사 그런 게 시드니에서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화면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차들이 여기 왜 있나 하는 그런 차들도 많습니다. 방금 보이는 이런 차들도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차들인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입장료 내고 참가를 하고 이런 차들도 그러죠. 이거는 참 중고차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차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예,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 심지어는 뭐 저희들 잘 아는 스카이라인 같은 차들도 많습니다만 아까 보신 그런 허접한 차들도 있고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슈퍼카들만 삐까뻔쩍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많이 흐른 아니 이런 차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좀 어이가 없는데 저런 차들조차도 자연스럽게 서로 참가를 해서 뭐 서로 내가 잘났다라는 게보다는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차 아닙니까? 그죠? 현대 차량이고요. 이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이차 가지고 왜좀 문짝까지 저래 이상하게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면 아, 저 문짝 두개 저렇게 걸링도 스타일로 저런 만들 저거 걸링도라 그러니까 하여간에 저 스타일로 만들라 그러면 저 차값 이상 나왔을 텐데 뭐 저런 게다 정렬 아니겠습니까? 스포일러도 저렇게 만들라 그러면 꽤 비쌀 텐데 스프라, 인프레자라든지 그런 것도 쉽게 WRX 그런 거 많이 볼수 있고요. 포드 머스탕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라, 도요타 코로라 구형 이런 차가 이 트럭은 더 웃깁니다, 그죠? 이건 어디 장사하다가 급하게 여기 주차해놓고 간 느낌 그런 것도 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동네 행사다 딱 동네 행사 같은 그러니까 멋있는 차들도 있지만은 후질구리한 차도 서로 섞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동네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자동차 행사장에 저런 큰 트레일러가 지나갔나 거기다가 포크리프트까지 지나가고요 이런 차가 왜 지나가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동네 그 마켓입니다 시드니 마켓이라고 해서 시드니에서 가장 큰 마켓인데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빌려서 요 스포츠 모터 카 밋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트레일러가 지나가는 거는 내일이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마켓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트레일러라든지 포크리프트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되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전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